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원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요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많이 좀 부각을 받긴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좀 포인트를 계속 잡아야 될 것인데 그 작년이죠. 작년 11월부터 그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었고 올해도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 부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하반기까지도 계속 좀 이러한 이슈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리 좀 살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미 한 번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때도 뭐 계속해서 보자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고 역시나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에서 최근에 나온 이슈들 좀 추려볼까요? 네, 사실 내용이 좀 상당히 네.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지난 10일 날 나온 이슈만 굉장히 좀 포커스 됐다라고 그죠?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좀 살펴볼 것이 지난 5일에 한국 수력 한수원과 그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전 KPS 등이 참석한 원전 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때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먼저 여기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고 원전의 필요성을 좀 부각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산자부가 이제 10일 날 제29차 그 에너지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신규 원전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살펴보니까는 신규 원전 검토를 이제 포함을 해서 그 전력 공급 등의 확충이 전력 공급 능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 민간 위원회의 주문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은 지금 뭐 전기차 시대고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 또한 여름에는 또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이제 좀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달 말 이것을 통해서 이달 말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 조기 착수 검토를 좀 예정을 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아마 올해였을 거예요. 올해 그 10차를 좀 얘기를 했을 거고 이전부터 뭐 9차, 7차, 8차 뭐 이렇게 계속 그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11차에는 그 원전과 관련된 포커스를 굉장히 좀 세게 맞췄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타이밍은 그 지난 5일에 이슈가 있었던 그때의 기점이 아니라 10일 날 그 에너지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부각받았을 때 그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보성 파워텍 등의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원전주가 이전에는 정치 테마주였거든요. 이게 네, 정책으로 나오면서 이게 원전이 사실 테마주였는데 어느새 보니까 진짜 실적도 잡히고 있고 계속해서 정책주로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라는 컨센서스가 좀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계속 이제 뭐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게 전 정부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지금 현 정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니다. 원전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그 패러다임이 좀 어느 정도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초반부터 그러니까 현 정권의 초반부터 굉장히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마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그 이번에 그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그 다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부가 보고한 그 최근에 중장기 전력 수급 여건 변화 및 그 대응 방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내용이 생소하다 보니까 좀 입에 붙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을 확대를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통해서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이 지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합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공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각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좀 부각을 시켰고 일제히 이제 주가 상승을 시킨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은 사실상 원전과 관련 정책은 작년에도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정책도 방향성을 좀 지정을 했었고 이번 내용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게 사실상은 그 원전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가 다양한 것이 이전에는 그냥 전력 수급난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게 포커스였다면은 이제 반도체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고 2차 전지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크게 부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됐다 보니까 이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의 신호탄을 좀 날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에너지의 전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부 측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구상하는 내용들은 어떤가요? 네, 그 정부의 구상 내용이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고 너무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먼저 이뤄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산자부가 27년까지 종합 원전 수출 강국으로 이제 도약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총 5조 원의 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5조 원 규모의 원전 설비 프로젝트의 수주에 대해서는 이제 수주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육성을 한다라고 밝혔고 그 관련된 원전에 대한 부품 관련된 기업들에서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한 번씩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계속 이제 연초에 이슈가 나왔던 게 신한울 3, 4호기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3, 4호기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건설 재개 및 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매우 빠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과거에 그 원전 수주에 대한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지난 5년간 2017년에서 21년 사이에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는요. 원전 수출은 143건 그리고 5억 3천만 달러밖에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5년간.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주가 적었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 때 2012년에서 16년 대비 계약 건수 대비 4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 전 정부, 전전 정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전전 정부 때 확 늘어났다가 전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의 포커스 때문에 계약 수주가 많이 줄었었고 이제는 다시 늘어가는 케이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는 그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약 2조 5천억 규모의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그 체르나보다에 대해서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지금 그 민간 합동으로 그 루마니아의 그 원전 협력단을 좀 파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딱 오케이 돼서 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 한다면은 굉장히 원전주에 대해서 주목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슈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단기적이지만은 루마니아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면은 장기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은 언젠가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제 수주 체결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합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MOU라고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MOU가 결국은 뭐 본격적으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결국 협의 논의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포커스를 잡고 있고 실사단도 좀 파견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또 교체가 되면은 이게 좀 폐기될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 가능성도 충분히 그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아직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많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얘기까지 좀 가기는 머하지만 그렇다 한다더라도 못해도 한 3년 정도 이슈는 계속 부각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ESG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ESG 정말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도 국내 그 기업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반대로 또 미국에서는
그 안티 ESG라는 게 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전력난이든 그 기업 국가에서 필요한 그 수익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이게 원전에 뭐 다음 세대 때는 뭐 포기를 한다?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기존 과거에 많이 부각받지 못했던 것이 포인트다 보니까 이러한 포인트가 오히려 지금은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ESG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5년 안에 ESG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인 것 같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섹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들의 흐름 좀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어떤 종목들이 진짜일까요? 아, 이게 진짜를 선별하기 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최근에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6월 중순부터는 계속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다가 최근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포커스가 굉장히 크게 맞춰질 기업은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다이나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는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가 아 이거 뭐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했더니 6월부터 크게 또 다시 상승을 했고 그러다가 또 조정을 받았고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그 지난 11일에 그 원전주로서 이제 5% 이상 상승을 했던 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우진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계측기믹 그 제어 장치 제조 판매 업체인데 이 기업의 경우에도 1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9% 이상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진전기라는 기업도 이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번 정도 세게 수급이 들어와줬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요새는 좀 SMR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데이터에서 그 CG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윤 대통령이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과 그 원정 등의 협력을 좀 어느 정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제 폴란드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스웨덴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받아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점이 좀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다양한 측면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원전의 지금 현재 요소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포함될 가능성도 앞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약간 이벤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 사실 그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 어떻게 본격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슈도 결국은 이벤트 플레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이제 포인트가 되지만 결국은 원전에 대해서 이제 신한울 그 3, 4호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런 수주 등이 모든 이제 확인이 됐을 때까지는 역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 이벤트 플레이적인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을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종목은 지금 어떤 것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그 해상 풍력 모델 개발 그리고 SMR 등의 뭐 4대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거든요.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기업 자체가 1조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좀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다. 이러한 포커스는 이제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좀 특이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본 사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산업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1분기 기준 그 수주 잔액이 17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지금 막 발음이 꼬이는데, 네. 17조라고 하는데 금액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 대비 3조 원이나 좀 늘었고요. 사업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포커스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보자 한다면은 그 사업 파트너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국의 SMR 업체인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와 지금 SMR 공급을 위한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좀 파트너사로서 좀 연결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앞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 아까도 4대 사업을 좀 얘기를 했지만 가스터빈 그 국산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미 그리고 사우디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수소와 관련된 게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2027년까지 풍력 사업까지 이제 뭐 수주 4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면은 결국은 이 기업은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도 다양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주가 매력도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장기적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좋을까요? 지금 좀 움직이는 기업들이 좋을까요? 지금 좀 움직이는 기업들이 제일 포커스가 낮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주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스레드에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앵커님하고 이제 사전에 좀 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단발성으로 이슈 나오는 것 중에 대다수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이지는 않은데 결국은 지금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좀 적은 그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먼저 이제 편성을 하시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된 그 종목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한 번씩은 순환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진파워와 BHI는 단기적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 BHI의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그래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좀 의아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한국전력도 제가 보기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알려주셨는데 BHI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